퇴근 후 입이 터진다면 혹은 저녁 식사에서 매번 과식한다면 원인은 식욕이 아닌 누적된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를 보상받기 위해 저녁 먹방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저녁 과식 혹은 저녁 폭식을 하고 있다면 으로 즐거운 저녁 식사와 체중 감량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퇴근 후 폭식 혹은 꼭 퇴근 후가 아니더라도 하루를 마무리한 뒤 저녁 식사에서 식사량이 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량이 과해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는 머리 혹은 몸을 사용하는 일에 계속 소진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을 예로 들었을 때 침대에서 아 일어나야 돼 하는 의지, 준비하는 에너지, 출근길, 업무, 점심시간 뭐 먹지? 메뉴 고민하기, 직장 동료와 잠시 수다 떨기 등 정말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고 에너지를 미리 아껴 쓰지 않는 이상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하루의 에너지는 거의 끝이 납니다. 이때 6시에서 7시 이 힘든 퇴근길까지 겪고 에너지가 초과 사용되면 퇴근 후 집에 도착해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하루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에너지는 고갈되고 스트레스는 누적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보상받고 위해 맛있는 음식에 대한 니즈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되면 배달 음식이 그렇게 당기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싶어지게 되죠. 완전히 이분할로 나눌 순 없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누적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는 음식이 당기고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중 감량에 니즈가 있는 분들이 하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 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날은 다이어트 실패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하루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음식을 과식하면 소화기의 부담으로 인해 에너지는 더욱 고갈되게 돼요. 그렇다면 나는 저녁 시간만 되면 식사량 조절이 어려운데 감량은 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의외로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것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 중간 충전 시간 20분 가지기. 근무 중에 혹은 다른 활동 중에 점심시간 혹은 다른 휴식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0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하루 에너지는 조금 떨어졌을 땐 잠깐의 휴식으로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앞전 예시처럼 고갈되면 잠깐의 휴식으로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몸을 많이 사용하는 일, 많이 돌아다니고 체력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면 20분 정도 편안한 노래, 가사 없는 릴렉스 할 수 있는 노래 들으며 앉거나 누워서 좋은 휴식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영상 시청 혹은 쇼폰 계속 넘기면서 보기는 절대 비추천이고요. 명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만히 누워서 호흡에 집중하며 노래 들으면서 잠시 잠들어도 좋지만 쉽게 잠들지 않는다면 20분 동안 자는 척 하겠다는 느낌으로 가만히 내 몸이 이완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 일이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일,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20분 정도 편안하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휴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과한 운동, 막 격한 운동보다 20분 정도 여유로운 산책 시간 가져주시면 뇌를 충분히 릴렉스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몸도 마음도 잘 쉬고 잘 먹을 수 있는 식사 환경 만들기. 아무래도 퇴근 후 폭식, 저녁 과식 패턴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저녁 시간에 과식하는 습관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시간에 그냥 소식해야지, 굶어야지 라는 다짐만으로 해당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갑자기 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기보다 내 입에 맛있고 양 조절도 쉽고 포만감도 좋은 메뉴로 저녁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메뉴로는 나물 비빔밥, 포케, 쌈밥과 같은 푸짐하고 맛있는 메뉴 혹은 김밥 샌드위치처럼 1인분이 딱 정해져 있는 메뉴가 좋습니다. 여기서 특히 비추천하는 메뉴는 떡볶이, 찜닭과 같이 양 조절이 어려운 메뉴는 꼭 피해주시고
치킨처럼 한번 먹을 때 많이 먹게 되는 포만감 낮은 메뉴도 피해주세요. 요런 먹고 싶은 메뉴는 저녁 시간보다 평일 점심 혹은 주말 더 여유로운 시간에 즐겁게 식사하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8시 9시 10시 너무 늦는데 이때 먹으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이 가까울수록 건강에 이로울 수 없지만, 현재 퇴근 후 과식, 저녁 시간 폭식 패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녁 단식, 저녁 소식하기를 도전해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3일 혹은 일주일 내로 폭식이 다시 재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기에 더 큰 악영향을 줘요. 탈 다이어트든 자기관리든 지금 내 레벨에 적정한 스텝으로 도전해야 내가 가진 나쁜 강박, 나쁜 습관을 내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탈다티 주말 먹방 영상에서 과식은 휴식이 아니다 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퇴근 후 넷플릭스 틀어놓고 배달 음식과 맥주 한 잔의 힐링 시간은 진짜 힐링이 아닙니다. 우리 저녁 시간은 오늘을 보상받는 시간이 아닌 다음날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 여겨주세요. 그럼 더 좋은 에너지가 충전되어 다음날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늘 피곤한 지킴이를 위해 최강 컨디션 되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